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호점 농업하실 분이랑 계약서를 작성하러 갑니다. 어제 저희가 변호사님이랑 미팅을 했고 상대 쪽 변호사님께서 제시한 조건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오늘 또 계약서를 저희 변호사님께서 수정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한 거를 잡아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동업하지 마라 걱정하시는데 저도 절대로 동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동업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는 무섭기 때문에, 또는 혼자서는 자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이 부족하든지. 그래서 기술이 없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랑 동업을 하는 거고, 자금이 없는 사람은 자금이 있는 사람이랑 동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돈이 있어야 혼자서 하죠.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돈 모아서 해라 그러면 늦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겹살 붐이 일어난 지 한 6년 정도 됐고 롱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좀 덩치를 키워서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지 않겠나. 일단은 제가 들어가는 출자 자금이 없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술을 다 탈취를 당한다 그래서 따로 차릴 거다 하는데 그 부분도 계약서에 제가 명시를 해가지고 보호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 레스토랑에 취직한 15년 된 주방장들 5명 구해가지고 큰돈 주면서 스카웃해서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돈 있으신 분들은 다 가능해요. 여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크게 뭐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시작하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잘 안 돼도 저는 제 사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1호점, 2호점, 3호점은 그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4호점만 이제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걱정은 3호점 오픈할 때 준비했던 그 과정들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해야 되고 똑같이 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음식을 가르치고 아 그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면 가르치면 끝이 아니에요. 그만둬 버려요. 가르치다 그만두고 가르치다가 뭐 가족사 뭐사 형편이 어렵습니다 뭐 한 달 가르쳤는데 갑자기 돈 빌려 달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모든 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호점을 위해서 또 그걸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여튼 동업자분 집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시티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가서 영상 촬영이 되면 살짝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시아. Yeah. Our partner bar house you expect big or small? Big. She can go. She can go inside. 근데 지금 너무 일찍이라서 we need to bring even wine but we're not. You can go inside to start one. 바이 해요 와인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공동 계좌를 개설해서 출자금을 바로 은행에 넣어주실 거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가게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팅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초대받고 가는 거라서 그래도 한국 문화는 집에 초대받으면 휴지나 이런 거 사가잖아요. 저희 3호점 앞에 스타몰 안에 있는 슈퍼마켓인데 여기서 와인 한 병을 구매해서 들고 가야 게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러잖아요. 와인은 크게 안 비싸니까 부담 없을 정도로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My wine. Wine. Any wine. Any wine. 너무 말. 저는 와인에 대해서 몰라요. 술에 대해서 아예 모릅니다. Wine. Good wine. Good wine. 아, 또요. 와인이 18만원, 17만원 합니다. Is this wine? Champagne. Champagne. 돈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엄청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일단 비싼 게 좋은 거겠죠? 와인을 사가야 되나? 샴페인을 사가야 되나? 나이 박스? 몰라. 아, only like that? 마을, 뭐, 원래 박스? Are you sure? Good brand? 건인할랑? 이게 인터넷 사보니까 90에서 90유로 뭐 이러는데 여기서는 18만원 정도 하네요. 진짜 필리핀은 뭐든지 다 바가지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똑같은 브랜드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안 비싸요. 안녕하세요. 샀습니다. 캔디스는 지금 커피숍 화장실에 가 있어요. 얼른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3호점 앞에 있는 스타몰 안에 있는 커피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라떼 진짜 맛있는데. 아, 디자인 진짜 예쁘다. 이런 카페 하나 가지고 있으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 카페가 내 카페다 생각하면 저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진짜? Yes. We don't have any plan, but we need to Christmas party tomorrow. Yeah. Possible? I don't know, but I already reserved for starting Baboy. I told her I will go signal this coming afternoon. Just you try in advance, you find 3 Baboy for tomorrow. And okay, still waiting for signal. If Glaze can find the area today, I will direct you by tuna and then fruit. Anything very to prepare, but I want to see the area also to finalize. 크리스마스 파티를 내일 해야 됩니다. 4일 전부터 지금 계속 자리를 찾고 있는데 자리가 잘 안 나오네요. 오늘 무조건 자리를 찾아서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야 돼요. 내일 가게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공고도 안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유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는 12월 달에 했고 재작년 12월 달, 그 전에 해도 12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 진짜 바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바쁠 예정이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파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거든요. 어제는 15일이라 월급날이라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빴을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월급 여파로 인해서 이틀간은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바쁠 예정이고 이번 달 중에 가장 한가한 날을 제가 달력을 보면서 예상을 하니까 그게 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내일 닫고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미리 땡겨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서비스 업종의 사장님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11월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저도 11월 달에 하려고 내일 급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리스가 잘 준비해줘야죠. 오토마틱 니 오토마틱 서비스, 밀리터리 서비스. 요트를 타러 가자고 했는데 술을 많이 못 먹어서 요트 안에서는 이제 1인당 2캔까지 제한이 돼 있거든요. 물놀이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술을 좋아하는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차라리 로컬 해변에 가서 술을 마음껏 사달라,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노래방 기계도 사주고 그게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경비도 줄이고 좋죠. 근데 걱정인 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물놀이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 부분만 통제가 잘 되면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안전하게 사고 없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커피가 오늘 많이 느리네요. 오늘 already 늦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하여튼 커피 사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빨 좀 맞는데? 갖고 해, 데리고 왔고. 죄송합니다. 어디요? 로? 거당. 미순. 미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지나쳐가지고. 아직 나오셨다. 우와. 너무 크다. 우와. 우와, 너무 크다, 집이. 마당 봐. 마당이 축구장만 해. 도착했습니다. 우와, 마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가 차고지고 저희가 아마 헬퍼들 사는 집 같고요. 와, 여기가 마당이에요. 잔디밭이 깔려있는 마당이고요. 저기가 연회장 같은 분위기가 나네요. 집도 엄청 깔끔합니다. 와, 대박이다. Exclusivity in Naga and future expansion. He will agree to partner. If not, then. 앤디슨 지금 사인하고 있습니다. 사인해. 이미 사인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사우점 했던 거 클릭해서 사우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막 끝났는데 헬스장 등록하려 했거든요. 생각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점 매달리다 보면 또 시간 안 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지금 계약이 아니라 사우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컨테이너 시켜야 되고 내일 크리스마스 파티 끝나고 나면 사람들 하이링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고 완전히 산더미입니다. 숨도 못 쉴 거예요. 창업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내가 다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도 여기 힘든데 지금 연속으로 두 개를 하게 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두려워서 안 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걱정해 주시는 건 다 아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저 같은 행보를 하면 저는 당연히 댓글로 혼자 몰아서 혼자 하시는 게 낫다, 왜 굳이 동업을 하려고 하냐 라고 당연히 어드바이스를 할 거예요. 근데 제 속사정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제가 구상하는 삼겹살 사업이 앞으로 롱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은 어차피 회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없는데 붐이 일어났을 때 물을 타고 자리를 빨리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길이 열리고 나면 너도 나도 새로 오픈을 하시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자리 선점을 하고 오픈을 해서 고객들을 유치를 해놓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으니까 제 성격이 제가 혼자서 하는 가게보다 남들하고 같이 하는 가게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이에요. 아마 이 동업관계가 제가 최선을 다하니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기대를 안 해요. 도와는 주시겠지만 일은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틀어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장사만 잘 된다면. 자, 여기는 나가이에 있는 차이나뱅크에 왔습니다. 저는 차이나뱅크랑 거래를 안 하는데 공동계좌를 차이나뱅크에다가 개설을 하기로 해서 지금 같이 방문을 했어요. 출자자금이 입금이 되고 나면 진짜 시작인 거예요. 멋들어지게 한번 잘 만들어 봐야 되겠죠? 미팅 끝내고 4-5점 내일 미팅 가가지고 자리도 한번 확인했는데 조금이라도 바뀌어가지고 해드려야 좋아하실 텐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Hi, meeting done. We're in it. Anyway, your stress starts now. 괜찮아요? 응. Fighting. We'll build a house soon. Hopefully, we can have our own house. Many business person always making building, but wala building, wala house.